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폭염으로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39.2도까지 올라가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. 포항도 36.4도, 영덕 35.8도, 울진 32.9도로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. 또 경주시 전역에는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가 1시간 만에 해제되기도 했습니다. 내일은 흐린 가운데 동풍의 영향으로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낮 최고 기온이 31, 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0.5에서 1.5m로 일겠습니다.